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와요일 전에 수요일. 수요일인데, 이것저것 공차도 돌고 와요일 전 일상을 하려다가 달력을 보니까 버섯구름 뱃놀이 대잔치라고 제가 또 안 해본 축제가 하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제로스 주민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버섯구름 봉우리에 뱃놀이를 하러 갑시다. 뱃놀이. 뱃놀이라. 그래서 버섯구름 봉우리로 가려고 하는데, 보자. 어떻게 가야 빠르게 갈까? 여기란 말이죠. 버섯구름 봉우리가. 그러면은, 타나리스, 실리더스, 페랄라스. 드루이드라면 페랄라스로 가는 게 괜찮은데. 시간의 동굴. 아, 시간의 동굴. 그렇다. 저 이제 똑똑해졌죠? 어린딱지 좀 떼가죠? 시간의 동굴에서 나가면은 좀 가까울 거야. 이야. 이걸 알아냈다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시간의 동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면은 대충 타나리스네.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네. 근데 이거 무슨 퀘스트 안 받아도 되나? 오그리마에서 퀘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순간 좀 불안한 듯. 네, 오그리마로 가면은 뭔가 퀘스트를 주는 거 아닐까요? 우선 가보자.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기가 버섯구름 봉우리인데요. 잠깐. 하루 동안 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뱃놀이를 즐겨주세요. 이건가? 배의 유람? 피제가 포직에게 보고. 오! 배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엄청 빨라! 대박이야!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물 같은 게 튀어주면은 체감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배 타고 노는 거예요. 이 축제가 이게 단가? 못 보던 배다 이거. 저 이런 잠수함 처음 보는데요. 뭐죠? 나 왜 이걸 처음 보지? 탈 수도 없고. 잠수함 타르를 뭔가 얻어야 되나봐요. 타르의 뒤덮인 물고기? 이걸 청소해야 되나? 타르에 오염된 물고기를 루팅하니까 잠수함 타르를 줘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네. 사람이 제법 많아요. 타르 구덩이 옆에 물고기가 있는데 걔를 루팅하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퀘스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퀘스트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날아서. 우선 피즐과 포직한테 와서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어이 진정하라고. 내가 내 폭탄을 실적한 건 너희 멍청이들이 먼저 우리 것을 실적했기 때문이야. 헉, 지금 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하필이면 뱃놀이 날에요?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아무튼 퀘스트는 호수 북쪽에 있는 투루악에게 보고를 하라고 또 하는데 가볼게요. 투루악.
이것도 처음 보는 건물이야.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여기. 어? 트루아? 얘네들 그 종족이잖아요. 무슨 종족이지? 노스랜드에서 봤는데. 그죠? 저 나이트 본딩 레벨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바다사자.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호수 동쪽에 있는 실성한 텔조린에게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텔조린. 아, 여기 있네요. 뱃놀이 날을 기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맥주를 깜빡했대요. 세상에. 드워프인데요. 반갑습니다. 맥주를 까먹고 오다니. 첸스톰 스타우트를 불러줄까?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호수 남쪽에 있는 일다인 선송에게 보고. 다들 뭔가를 막 줍고 다니는데 뭘 주우는 걸지? 자, 여기 왔어요. 어? 뭔가 완료를 받았는데? 전혀 퀘스트 완료?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어머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엘프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시원하게 있고 얘가 일다인 선송. 어 저 바지 봐. 세상에 룩이 장난 아닙니다. 어디서 좀 놀아봤니? 얘네들 룩은 똑같은데 쪼리를 신고 있어요. 여름에 알맞은 룩이야. 다음에 어 여기 어우 춤봐 춤봐. 블러드엘프 배 파티 하객. 그러니까 남녀가 막 춤을 추고 놀고 있어요. 왜냐면 축제 기간이니까요. 근데 둘이 너무 붙어있는 거는 기분 탓일까? 여기도 있고요. 혼자서 춤추고 있어요. 얘는 짝꿍이 없나봐. 여기도 혼자서 춤추고 있고. 자, 여기도 아름다운 여인 두 분이 춤을 추고 있어요. 약간 달라요. 보면은 헤어 같은 게 미세하게 달라요. 여기 좀 이상하게 춤을 추는데 왼쪽 춤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세상에 다리만 탔네. 다리만 빨개요. 다리만 어디 가서 탔어. 이게 끝인가? 아 그 다음에 또 전역 퀘스트가 떴네요. 놈들이 우리 폭탄을 훔쳐갔어. 그래서 아이템을 얻고 물놀이 공 연속으로 10번 튕기고 그 다음에 맥주 이것저것 줍고 낚시 뭐 하여튼 이런 전유회가 있어요. 이 전유회를 하라는 건가 봐. 물놀이 공을 이게 물놀이 공이야? 10번 연속으로 튕기라고? 한 번? 어? 다시. 아 떨어지기 전에 튀겨야 되는 건가? 내가 차야 되나?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 같아. 이 위로 향하게 해서 하면 되잖아. 10번 넘게 있는데? 어? 근데 12 13 대단하다. 14 15 16 17 18 안 돼, 열어. 스물. 어,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스물 하나. 아, 이제 끝났다. 호호. 어, 저 이거 완료된 거 아니에요? 나 스물 한 번이나 했는데? 연속으로 10번 튕기기 했는데? 왜 완료가 안 되지? 다른 거 해볼까? 이거? 얘네들은 업적은 없는 건가? 거대 폭죽이 든 상자 꽝꽝이?
어디라는 건가? 피비 위즐 기어. 꽝꽝이 얻었어요. 여기서는 얘를 잡으면 되나? 기념용 유산탄 지뢰. 다음이 마지막 스페너 칠라냐? 찰라니? 찰리나? 스페너 찰리나? 거대 폭죽이 든 상자. 아, 이제 돛대가 생겼고. 다음에 그로그 주와 두배주 에일 해볼게요. 여기서 뭘 잡는 거지? 얘들 잡으면 되고. 그러면 두배주를 주고, 그로그 주는, 아, 술잔이구나. 루팅하면 되고. 두배주 병은 다 얻었고, 배를 옮겨가야 되나? 아, 여기 있네요. 되게 큰 거. 해적 에일통 얻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다음이 쓰레기 낚시. 말 그대로 쓰레기를 낚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낚시로 얻으라는 건가? 그래서 쓰레기 낚기. 아, 카운트 되는데? 아, 카운트 되는구나. 어, 이런 거 낚을 때마다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이제 없어. 용의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나도 거룩배 불러올 수 있지 않나? 돛대. 아, 돛대의 중앙도 삭구 번들번들 갈대 갈대 잠수함 타르 20개를 결합하여 임시 배를 만듭니다. 배는 7일 동안 유지되며 배에 탑승하면 무리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타르를 얻으려 그랬던 거구나. 저런 화려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번들번들 갈대를 주고, 그죠? 나머지 그냥 쓰레기인데 진짜. 삭구를 주고, 삭구, 돛대, 갈대, 타르, 중앙 돛을 또 얻어야 되는구나. 타르 20개만 있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10번 연속으로 튕기게 했는데 아까 완료가 안 됐는데.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번에. 하나, 둘.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헤이. 옳차. 10번. 아, 이제 되네. 아까 엄청 잘했는데 왜 아까는 안 되고 이제 됐던 거야? 그죠? 10번 이상 굳이 안 해도 되나? 업적 같은 거 없나요? 그 이거는 업적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딱히 있진 않네. 나중에 한여름 축제 하면은 업적 많아요. 그럴 때 업적 하면은 또 업적 점수를 올리기 참 좋겠죠. 되었고 이제 타르만 모으면은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타르를 막 찾으러 다녔구나. 이렇게 하면은 보일 것 같은데. 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있다. 탈을. 어, 엄청 많아. 낚시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이, 없어졌어. 여깄다. 완전 경쟁이 심하잖아. 없어, 없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나 보다. 전 나중에 새벽에 한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고 다른 거 좀 하고 있다가 새벽에 와서 낚시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을 얻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이것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비밀이라 할 거 없고 저기 움직이는 배가 하나 있거든요. 제 뒤로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잠수함 타르라는 구덩이가 생겨요. 제가 아무래도 잠수함인데 잠수함이 지나가면서 이런 오염물질을 뿌린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다른 데 막 돌아다닐 필요 없고 저 배를 쫓아다니시면 됩니다. 배를 쫓아다니니까 주변에 물고기도 타르에 오염된 물고기도 막 뿌려져 있고 그거 루팅하면은 이보세요. 물고기 루팅하면은 바로 타르가 생기죠. 그리고 잠수함 뒤 주변으로 주변? 뒤로 잠수함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구덩이가 생겨서 여기서 낚시를 하면은 이 잠수함 타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빨리 모여요. 20개 언제 모으나 했는데 벌써 다 됐어. 그래서 배를 하나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20개 됐죠? 이제 없어지려나? 없어지네요. 자, 20개 됐고 돗대랑 번들번들 갈대랑 그 다음에 삭구 이렇게 있으면은 배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합니다. 우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배라고 하나 아이템이 만들어지네요. 물 위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된 건가요? 작은 배. 물 위에서 이동 속도 330만큼 증가. 아무튼 이거를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돗담배?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장난감 중에 그거 있잖아요.
강태공 낚싯대는 뭐 얘보다는 좋은 거잖아. 그죠? 이거 안 타지네. 다른 물가에서도 아마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330%만큼 증가하고 또 여러분이 이 물고기들을 먼저 루팅 하신 후에 이제 타르가 안 나오네요. 기름방울이 나오는구나. 20개 얻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배 유람이라는 퀘스트가 계속 나오네요. 12시가 지나면은 초기화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했는데 또 나왔어. 이렇게 배를 타는 것까지가 이 축제인 것 같아요. 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배 모양이 종 특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판다렌이라서 이런 배를 타고 있는데 또 다른 종족은 배 모양이 다르네요. 여러분들도 어떤 배 모양이 나올지 모르니까는 배를 나만의 배를 한번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맵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만들면은 7일 동안은 그래도 계속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꼭 잠수함 뒤를 따라가면서 물고기나 그 타르 루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짧은데 빨리 끝났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낚시도 좀 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